저 멀리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향해 한 방에 펑! 엄청난 사격을 입혀라. 이번 주 무기대백과사전의 주인공은 K4 고속유탄 기관총입니다. 권총이나 기관총으로는 좀 부족하고 화격포는 좀 과한가 싶을 때 안성맞춤인 화기 K4. 구경 40mm, 전장 1094mm, 총신 412mm, 총기 무게 34.4kg, 발사속도 분당 325에서 378발, 최대사거리 2200m. 탄약은 K212 이중목적 고폭탄과 KM383 고폭탄, KM385 연습탄, K22 신형 연습탄 이렇게 네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K212 이중목적 고폭탄의 경우엔 5cm 두께 철판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적의 장갑차를 파괴하고 기계화 보병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 K4는 유효사거리 밖에 밀집부대, 화기진지 장갑차 제압에 적합한 중화기인데요. 주야 조준경을 장착하면 야간 전투에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병사단의 핵심 지원 화력으로 손꼽히는 K4. 이처럼 팔색초 같은 K4의 매력 알면 알수록 왠지 더 빠져드는 펑펑펑. 습하고 무더운 여름, 혹서기를 맞아 해군에서는 해상 함정 생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생존 훈련, 강감찬함 장병들은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조성된 훈련장에서 전투 수영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현측 이함 훈련과 팽창식 구명 뗏목 종합 훈련을 통해 장병 간의 협동심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함정 전투력 복원, 문무대왕함 장병들은 송상 통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 훈련은 함정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을 가정해 긴급 복구하는 훈련입니다. 오전에는 화재를 대비한 유류 화재 진화 훈련을, 오후엔 방수와 파이프 패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함정 내 비상상황, 물부를 가리지 않는 해군 혹서기 훈련으로 개인 생존성 향상과 함정 전투력 복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해군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눌러 생각할래? 지오디 다 알아요. What's up, man? What's up? 지오디 다 알아요. 이보다 뜨겁고 이보다 더 치열할 수 없다. 제2작전사령부에서는 전사적 기품과 실질적인 교육훈련 붐업을 위해 리얼 최정예 전투원 선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 10개 공병대대에서 선발한 10개 팀 중 무열 최정예 EHCT를 선발하기 위해 열띤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테러 상황 속에서 폭발물 탐지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인한 체력은 물론 개인, 팀 단위의 체계적인 전투기술 또한 주요 평가 항목이 되었는데요. 올 10월 까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열 최정예 전투원 과연 누가 될지 뉴스바바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7월의 마지막 토요일 27일이 무슨 날일까요? 누나 생일은 1월이야. 오, 뉴스바바 첫방일도 아니고요. 바로 정전협정의 날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벌어진 한민족의 비극 6.25 전쟁. 그로부터 3년 후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참혹했던 전쟁을 잠재운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전협정을 통해 6.25 전쟁은 멈췄고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은 정지 상태. 그렇게 정전협정은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제정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전쟁,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과 항구적인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월 27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 공군이 한 네티즌의 SNS 댓글에 강력한 경고를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네티즌의 댓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번 주 굿모닝 인사이드는 50일 구역에 미스터리입니다. 미국 내 50일 구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1급 군사기지, 즉 금지구역이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구름호수 공군기지이지만 50일 구역으로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50일 구역에 대한 괴담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추락한 UFO나 외계인을 납치해 그들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소문이죠.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어느 날 잭 스반스는 자신의 SNS에 50일 구역을 기습 방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이벤트에 순식간에 100만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총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외계인 보러 가자! 라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공군 대변인의 등장.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자산을 보호할 준비 태세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이에 당황한 잭 스반스. 어이, 이 이벤트는 장난이에요. 정말 가려던 게 아니라 그 좋아요 좀 받아보려고 장난친 건데, 라고 해명했지만 미 공군은 여전히 엉근진. 50일 구역은 미 공군을 위한 훈련지이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나저나 50일 구역에 대한 미군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르쇠 혹은 과잉 경계태세. 자꾸 그렇게 신경 쓰면 살짝 좀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 좀 봐주세요. 자꾸 계기 이름이라고 댓글이 달려서 자체 물광이라고 했더니 댓글이 조용해지고 댓글조차 남겨지지 않잖아요? 슬프다. 그러니까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에 침범해 즉시 우리나라 공군이 출격했습니다. 차단 기동과 경보 사격을 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 자료를 취합해 러시아에 적극 항의를 했는데요. 다음날 러시아 차석 국방무관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 캡처 사진을 제공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갑툭튀 독도는 일본의 영공이라며 이 사안은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침범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한 뉴스 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할 때 한국의 영공에서 나가는 이라고 명시했던데 왜 그러실까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니요. 일본이 아무리 억지로 그렇게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우리 땅! 어머,